안녕하세요. 실전 종합문제 5편 호주머니 어법 46강입니다. 이제 저희가 할 강이 5강 남았네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고난도 문제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종합해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보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법 문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밑줄이나 빈칸 되어 있는데 그게 뭘 요구하는지를 갖다가 보자마자 캐치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만났을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뭘 의미하는지를 일단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브비치가 나오면 아, 이거는 종속절이고, 저기서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종속절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저 문장은 분명히 그 완전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투부정사를 묻는 거고요. 얘는 예, 투부정사라든지 이제 ing라든지 이렇게 리퓨즈와 저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have to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겠군요. 여 pointed 이런 것들은요, 이 동사에서 파생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게 뭡니까? 자, 첫 번째 동사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동사이다면 시제를 보셔야 되고 단수 복수를 보셔야 되고요. 됐죠? 그리고 대동사는 지금 다루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동사가 아니라면 투부정사인지 ing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해야 되는 것이 수동태인가, 그걸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1번 한번 볼게요. 자, 오브비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각각의 도시는 어느 종류의 지배하는 어떤 의회가 있어요. 각 도시마다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회의 어떤 종류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볼까요? 자, 그리고 위치, 그러한 의회의 의무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어때요? 말이 되죠? 원래 이 지문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앞에 주절이 있고 난 다음에 쉼표 나오면 접속사나 관계사, 접관분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and, 그리고, 그죠? 네. 그리고, 자, 접속사 주어동사입니다. The duty, 그 의무라고 얘기했죠. of it. 그 의회의 의무는, 그죠? include, 포함한다. 자, 원래 이런 지문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갖다 분사구문으로 바꾸시면 접속사를 지우시고, 주어가 다르니까 써주세요. 그것의 의무는 included, 자, 분사구문을 바꾼 거니까 동사에다 뭘 붙인다? ing를 붙여준다. 이렇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대명사니까 접속사 없애시고요. 앞문장과 뒷문장에 동일한 단어가 is이니까 이렇게 썼죠. The duties of which include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of which라고 하는 지문을 갖다가 문장 가장 앞쪽에서 빼셔서 이렇게 쓰셔도 되겠다. 그죠? of which the duties, 그죠? 네. included.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같이 알아두세요. 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오브위치가 이렇게 붙어있는 수식을 하는 명사를 앞쪽에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뺄 수도 있다라는 걸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2번은 투부정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제가 통과됐죠. 뭐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ing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니까 맞죠. 그죠? 해석상으로 맞고요. 세 번째 것은 자 보세요. 이 뒷지문은 where이 붙어있기 때문에 종속절이잖아요. 그럼 앞이 무슨 절이 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절이 돼야 된다. 그죠? 주절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죠? 주어는 있는데 야 동사가 없군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고 동사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다음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을 보시면 Many people do 라고 나오죠. 네. 자, ABC 문제니까요. ABC에 해당하는 것만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ABC에 보시면 that과 whether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whether는 접속사니까 뒷문장이 완벽할 거예요. 그죠? that은 접속사와 관계사가 있죠. 그래서 접속사일 때는 완전하고 관계대명사일 때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자, 1.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무조건 that이 답이죠.
자, 이, 자, AND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겠다. 그죠? 그러면 어디에 병렬이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앞쪽에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 지문이 있죠. 맞죠? 그러면 이 what은 왜 등장했냐면 ask 때문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ask라는 게 뜻이 두 가지잖아요. 묻다라는 뜻과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ask라는 단어와 관련된 어법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ask는 물어보다라는 뜻과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었을 때, 물어보다라는 뜻일 때에는 if나 whether죠. 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그리고 또 의문사 사용한다. 그죠? 의문사를 사용하고, 예. 또는 명사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요구하다라는 뜻을 사용할 때는 뒤에 to 부정사 계열이나 대절이 오는데, 주장, 제안, 요구일 때는 주어 다음에 should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어법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정법 할 때 썼던 거죠. 그래서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죠. 이때 요구하다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ask가 if나 whether가 나오면 물어보다. ask가 대시 나오면 요구하다. 그리고 요구하다일 때는 should가 생략된다. 그래서 만약에 ask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what과 여기 있는 것들이 병렬이어서 ask 다음에 that을 쓰려면 뒤에 동사 원형인 be가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they be 또는 should be가 와야 되는데 지금 are라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whether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be에 who와 do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요. 자, 잘 보세요. 이 앞에 it이 나왔죠.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장 가장 가운데 it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it is only 나오고 the dissatisfied가 나왔으니까 the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죠?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만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형태가 뭐예요? it i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뒤에 that이 나오고, 그죠? 뒷문장은 불완전하게 써서 바로 무슨 구조다? 강조 구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 주어가 사람이면은 who를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who를 쓰거나 예, that을 써서 강조 구문의 형태가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수식하시면 됩니다. 도즈는요, 여기다 써버리면 도즈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해부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주어 동사 있는 이상한 지문이 탄생하게 되죠. 예, 수식할 수 있는 단어도 없는데. 예,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됐죠? 그럼 해석하면은 뭔가 다르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불만을 가진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it이냐, there이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쉬운 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it은 it is possible,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가 이 possible과 같은 단어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뒤에 it is possible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there이 나오면, there is there 하다면 명사가 와야 되죠. 그죠? there is there라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이건 형용사니까 there를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답은 it이 될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볼게요. 34번 문제는, 자, 미리 한번 1, 2, 3, 4, 5번을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4번과 5번은 AND와 AS WELL AS가 있죠. 이걸 병렬 구조라 그러는 거예요. 병렬 구조. 그리고 자, 여기에는 동사가 왔고 여기도 동사가 왔으니까 동사 자리가 맞는지 체크하시고 단수 복수 체크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ave pp는 유독 시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시제 체크해 주시고요. 자, which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겠죠. 그죠? 그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동사에다가 밑줄이 거져 있으니까 주어 동사 개수부터 한번 볼게요. this analogy가 주어고 suggest가 동사고요. 주절 나왔고 that 나왔고 주어 동사 나왔죠. 이때 자, 영어에서 suggest는 어법적으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suggest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죠? 첫 번째, 무엇을 제안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암시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안은 뭐뭐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죠?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가 나오고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강요한 듯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슈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암시하다 말하다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나 어떠한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그냥 아무 동사나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법의 핵심은 suggest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동사를 쓸지 아니면 should가 들어가서 생략된 것인지를 갖다가 파악하라는 게 이 어법의 핵심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추는 암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뭐냐면 nuclear scientist가 이 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현대사회에 소위 핵전쟁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 일어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핵 연구가들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막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거라고 보고 should give가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위치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죠. 보십시오. 과학자들은 주어고요. named, 이름을 지었다. 자, one of the elements produced by fusion of the uranium. 자, 우라늄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를. 자, 드디어 뭐가 나왔습니까? 목적어가 나왔죠. 한 가지를. prometium이라고, 이게 목적 보호죠. 뭐뭐라고. 네임은 명사 두 개죠. A를 B라고. 이름 지었다니까 뒷문장이 완벽하죠. 그죠?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ich가 아니라 where이나 예, 접속사 that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병렬구조이실 거고요. 이것도 병렬구조일 겁니다. 병렬구조, 병렬구조. 예, 그리고 얘는 주어가 바로 여기 basic human behavior이니까 해줘 쓰시고요. have pp를 쓰게 된 이유는 뒤에 보시면 과거 수천 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have pp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하게 분석이 끝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요 suggest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suggest는. 예. 유독 suggest하고 insist, 그 두 단어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주장, 제안, 요구, 명령에서 suggest와 insist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냥 단순한 사실을 얘기할 때는 그냥 동사. 그 다음에 뭐뭐 하자고 강요하거나 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때는 반드시 should 생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5번 들어갈게요. 자, ABC 한번 갈게요. 자, 요거는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수거잖아요. It take 명사, 투 부정사. 그죠? 자주 나왔던 수거잖아요. 저희가 투 부정사의 관용적 영법에 나왔던 건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법적으로 보면, it이 나오는 것과 what이 나오는 것의 차이점은, what이 나왔을 때는 뒤에 동사가 두 번 나오겠죠. what의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takes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은 it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all the water bottles라는 단어 보이죠? 그 뒤에 자 여기 s 붙었잖아요. 명사가 여기서 끝났는데 다시 여기 americans가 나왔으니까 아 제가 말씀드렸었죠. 영어에서 명사가 끝난 자리에 또 다른 명사가 튀어나오면 수식을 한다. 그래서 뭐가 생략돼 있다? 그렇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이건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가산명사일 때는 접속사 대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에 그대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수동태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는 너무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사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 형태로 꾸민다. 자, B는 because와 because of네요. because는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고 because of는 뒤에 동사가 없죠. 여기 보시면 23%의 이러한 물들이 얘가 생수가 주어죠? 동사죠? 바로 여기가 주절이 나왔고 쉼표가 나왔으니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답은 because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crosses는 동사고요. crossing은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자 동사냐 아니냐니까 개수만 세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세려 봅시다. It is estimate가 주절이 끝났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at 보이죠? that의 주어 동사만 찾으면 됩니다. A quarrel or bottled water이니까 얘가 바로 주어가 될 거고요. 자, sold는 물이 판매합니까? 판매가 되는 거예요. 물은 판매가 되는 거죠. 게다가 그래 시제는 뭐다? 현재다. 그래 시제가 현재이니까 과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뭐다? pp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앞을 꾸며주는 pp고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절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시스 쓰시면 되겠죠. 글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ed가 붙어 있는 단어들은 거의 다 pp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36번 들어가 볼게요. 자, 36번을 보시면요. Y가 나왔죠. Y라는 것은 일단 해석상으로 해석이 왜라고 해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한 것 꼭 체크하시고요. 예. 두 번째는 be bothered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왔지만 앞에 OR이 있으니까 병렬구조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be라고 썼기 때문에 앞에 to 부정사에 걸리나 봐요. to move or be bothere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appeal이라는 것은 매력을 호소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매력적인 이란 의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력을 주는 것처럼 보인지 매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호소를 사람 다른 사람에게 호소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호소를 당한 건지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 ing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ng를 써도 괜찮은 것인지를 보시면 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has라는 동사가 어울리느냐라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일단 why는 뒷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완전한 거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왜 타당한지, make sense는 합리적이다, 타당하다죠. 왜 이해가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쓰이는 삼형식으로 알다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don't want to move. 예, 이동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는 뭘 하고 싶지 않냐면 휴일에 주변을 돌아다니는 그런 성가심을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니까. 아, 성가심을 가지는 거니까 수동태 형태로 쓰는 것이 맞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to 다음에 뭐를드라는 단어가 수동태가 되니까 to be pp가 되니까 완벽히 맞죠. 그죠? 세 번째,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다른 사람에게 호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윈터니까 겨울에 그 끔찍한 날에 그렇게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사물이 주어니까 감정 나타낼 때 ing 쓰는 거 정확한 거죠. 그죠? 예, surprising, amazing, amusing 이런 것 같이 사물이 주어일 때는 기본적으로 ing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 말, 그 다음에 사역 동사 같은 경우에 목적 보호 자리에는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쓰지만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 못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뭘 취한다? ing 형태를 목적어 형태로 취한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오형식이 되었을 때, 그죠? 생각하다, 말하다, 그 다음에 사역과 지각 동사 이런 것들이 오형식이 되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오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그래, 목적 보호는 투부정사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요. 명사라든지 형용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목적어 자리를 얘기할게요.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를 쓰고 싶으면 가목적어 it을 쓰고 투를 뒤로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투는 that과 같은 거니까 that이라고도 쓸게요. 그게 싫으면 동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목적어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동명사를 쓰면은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단수인 걸 볼게요. 자, 주어부터 찾아봅시다. You may find가 바로 주절이고요. that의 주어가 homes죠. 전치사가 뭉태기로 앞에 있는 homes 꾸며주고요. homes면 복수네요. 그래서 has가 아니라 have를 쓰셔야겠어요. 그죠? 예.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3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7번 문제. 네. 37번 문제는 자, A, B, C만 잘 보시면 돼요. 자, do냐, have done이냐. 근데 핵심이 뭐냐면 would가 붙었죠. would가 붙었다는 것은 조동사가 쓸데없이 붙어있는 그런 어법 문제를 냈다는 것은 이 문제는 가정법 문제라는 거죠. 그죠? 가정법 문제인데, 자,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 나오고 수식 들어갔죠. 그죠?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confess, 고백한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that 이하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접속사거든요. 고백하다라는 생각하다, 말하다 계열들의 동사가 나왔잖아요. 동사 다음에는 접속사 대시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형태 보세요.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왜 그렇다? 그렇죠. 바로 이 전형적인 형태죠. if가 생략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 if가 생략되면 were이라든지 그죠? had라든지 should와 같은 조동사류들이 주어랑 위치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had known이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예전 사실이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회상하며 가정을 하는 거죠. 이랬었더라면 이렇게요. 그러면 그때 주절의 형태는 would have pp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죠? 예,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여기도 완료 형태를 써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볼까요? B를 보면, 자, 천천히 갈게요. 투부정사냐 ing냐라고 물었을 때 능동수동은 뒤를 보지만 투부정사냐 ing냐는 항상 앞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회라든지 바램은 바로보다 투부정사를 쓰시면 되는 거죠. 예. 투부정사를 쓰시면 되고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이 명사가 ing의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라는 녀석이 경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투부정사는 주체가 따로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누가 경험하죠? 당신이 경험하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별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뭐 기회, 바램,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와 함께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it이냐 them이냐고 물었죠. 예, 만약에 이 뒤쪽에 투부정사 같은 게 있었으면은 가목적어, 집목적어에서 it을 쓰면 되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순수하게 목적어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될까 하는 단수복수 문제니까 바로 앞쪽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재정적으로 보상을 주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만약에 당신이 너 자신을 알았다면 그리고 시장의 속성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술과 resources are necessary to start and manage a new business 새로운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수많은 기술들을 possess 소유한다면 여기까지죠. 그죠? 소유했다면 여기까지가 if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그러한 확률을 깨부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너는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분명한 보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겠죠. 그죠? 예. 맞죠?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관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상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거다 하면은 it이 될 거고요. 앞 문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을 다 받으면 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답지를 안 보고서 지금 푸는 거여서 모르겠지만 답은 둘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해석하기에 나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너무 강하게 피력한 게 아닌가 싶은 잘못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단서를 명확하게 주셨어야 되는데 단서가 명확하지가 않군요.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뭡니까? 여러분들 우드 나왔으니까 그렇죠? 가정법 문제죠. 가정법. 예, 그럼 가정법이니까 if 지문에 head pp가 보인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조동사 다음에 뭐 쓰는 게 맞습니까? have pp.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해결했네요. 두 번째 뭐가 느껴져요? 폰들은 심사숙고하다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다. 그럼 얘는 동사거든요. 그럼 얘는 바로 명령문이 되는 거고 얘는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죠? 동명사. 여기 보시면 wouldn't get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wondering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자 which냐 where인데 보세요. 이 문제 가만히 보시면 뭐예요? from A to B죠?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그죠? 당신이 있고 싶어 하는 곳으로, from A to B. 네가 현재 있는 곳에서 앞으로 가고 싶은 곳,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where you are, where you wanna be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겠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질문이 볼게요.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오, 끝났네요. 그냥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는 거. 그리고 가볍게 문제를 푸셔야지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셔서 문제를 푸는 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만약에 할 수 있게 되면 웬만한 그 시험에 나오는 어법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길 바라요. 이거는 그냥 그런 면에서의 시범인 거죠. 예. 아까 같이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경우들, 만약에 이걸 넣으면 해석이 이렇게 되고 저걸 넣으면 해석이 저렇게 된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고서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완벽한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토대는 이 정도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